안녕하세요. 템플톤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일단 은행 위기에 대한 것 때문에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일단 가장 핵심인 것이 이제 유럽에는 CS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이제 USB가 4조 원에 인수하면서 금융 위기에 대한 마무리를 졌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여기에 대한 문제도 역시 해결이 되면서 일단 가장 핵심인 것은 이제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FOMC에 대한 연준회의가 열리면 금리를 얼마 정도로 할 것이냐, 0.25냐, 아니면 중지할 것이냐, 이것이. 근데 이게 유력서로 가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아마, 관망 자세 때문에 지수가 반등하지 못하고 약한 반등으로 지금 박스권에서 노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죠? 네,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아직은 뭐 추세를 깨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진정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이 핵심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에도 이제 판호 발급, 중국의 판호 발급 때문에 강하게 나간 종목이 게임주죠. 게임주가 역시 뭐냐면 넥슨 게임즈. 넥슨 게임즈하고, 그 다음에, 더브라이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넷마블. 요런 정도가 강하게 나갔습니다. 넥슨 게임즈가 판호 발급 때문에 13% 갭상승으로 나가버렸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더브 시스템인가요? 데브 시스터즈. 네. 데브 시스터즈. 얘도 이제 갭상승으로 나가서 판호 발급 때문에 이제 어떤 오늘 강한 게임주 중에서는 그다음에 넷마블까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게임주의 반등을 해봤고요. 전체적으로는 공매도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에코 프로는 임원들의 차 실현 나왔다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매각하면서 정보를 이용해서 매각 실제로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린 거 보니까 자기는 10억을 벌고 회사를 퇴직하려고 전부 팔았다. 이렇게 수익을 갖다 공개하면서 이렇게 올라온 그 뉴스도 봤습니다. 어쨌든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떨어졌는데요. 지난번에는 1차에서 그때가 이때가 언젠가요? 여기죠. 2021년 1월 26일 날 이날이 이제 회장이야 정보를 갖고 SK온에 대한 맞나요? SK온에 대한 2조 7천억 이 수주를 받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선행으로 매수했다가 이것이 발각되면서 전부 다 형사처벌과 그다음에 벌금을 때렸죠. 이것도 그래서 임직원이 또 이런 사실이 또 문제가 돼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회장이 가담을 안 했기 때문에 다행히 회장이 이번에 가담했으면 이제는 그죠? 아예 형사처벌해서 지금 누범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큰 집에 가야 됩니다. 다행히 지난번에 한건 35억 뭐 해서 지금 3년형의 집행유예 5년이기 때문에 활동을 할수 있지만 만약에 또 그랬다 그러면 진짜 큰 집에 가서 못 나옵니다. 자, 어쨌든 누범이 돼서 그런데 어쨌든 이건 그래서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그래서 마무리되면서 오늘 다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이걸 이제 추천한 자리가 여기서 PBR이 싸다고 제가 저평가니까 한번 사봐라. 그런 것이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자리가 PBR이 2.87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고 이게 최소한 이거는 3배는 갈 거다. 그래서 2.8이 3이니까 9 정도 나가지 않을까? 3 정도니까 2배 이상은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매수 들어갔는데요. 이게 참 이렇게 많이 가서 여기까지가 206%까지 갔었죠. 그래서 참 기가 막혀. 지금 떨어져 갖고 7.18인데요. 참 기가 막혀 맞춰서 이 수익률을 지금도 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해보면서 그래서 뭐 아이 뭐 이런 걸 예상하지 못했다 뭐 아니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이 나오는 기업에 그 다음에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갈수 있는 그죠 그걸 공부를 해야죠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이 영업이익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475, 636, 865 올해는 6,189 예상인데 벌써 얼마입니까? 이것만 놔도 벌써 500 그러면은 2,000, 3,000 그다음에 4,000 벌써 4,000이 넘어가고요. 그래서 6,000 정도 될 가능성이 높.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공시정보 가볼까요? 이번에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가 나왔나요?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이 3,800 6억이죠. 3,806억. 그러면서, 이것만 해도 벌써 3,000, 4,000인데, 그러면 여기가 지금 3,806억? 그러면 얼마예요? 4,000, 7,000억 났나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난 사업년도 연결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난 사업년도 이익 이전. 이 날짜가 아직 안 나온 건가? 안 나온 거.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3,806억. 조금 한번 자세히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구나. 이건 에코프로 BM은 3,806억이고요. 에코프로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나온 거 같네요. 에코프로 BM에 대한 거고요.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네요. 자, 이렇게 때문에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벌어진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야 되냐? 오늘은 일단 대체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수혜가 강력하게 반동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그 한농화성이라든지 그죠? 또 이수화학이라든지 전구체 샘플을 제공했다고 그래서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죠. 이런 것들이 볼수 있는 눈을 키워야 돼요. 위로연들은 그래서 당연히 들고 가서 수익을 점점 크게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쳐다만 보는 상황이 벌어지죠. 주도주가 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주도주를 모르니까 투자자들이 자꾸만 단타 치고 뭐가 크게 갈수 있는 것을 수익을 크게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뭐 에러보에어도 당연히 뭐 지금 이그 가장 이제 핵심되는 로봇 종목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요. 또 2차 전지는 뭐 아직도 주도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잘랐다 그러면 이것이 주도주를 갖고 있지 못해서 또 계속 그 연일 신고가로 가는 종목이 삼화 알미늄도 역시 2차 전지에 알루미늄 박을 갖다가 납품해서 이게 바로 이제 NCA죠. NCA 다시 말해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갖다가 이제 양극재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가서 자그마치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나가지고 지금 뭐, 예, 3000% 나갔나? 이거 얼마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나갔고요. 1300%. 거기다가 또 최근에 이제 또 나가고 있는 것이 뭐죠? 금양이죠, 금양. 금양이 지금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처음 이렇게 추천해서 여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매수를 들어간 건데요. 여기서부터인데요. 지금 이게 얼마 나갔냐면 지금 예, 1074% 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줄 모르면 예, 이렇게 들고 갈수 있어야 큰 수익이 나는데 실제 우리 일원들은 이거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상당히 커진 겁니다. 그죠? 이런 것을 가져가지 못하면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결국 빨리 잘라가지고요. 더 이상 안 간다고 잘라버리고, 뭐, 못 간다고 자르고, 뭐, 이격 났다고 자르고, 그래서 결국 큰 수익을 못 내더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야 큰 수익을 내는 겁니다. 다행히 오늘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샀던 것 중에 조선이, 현대미포가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요. 외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한쪽에다 몰빵하지만 제발 말자. 우리는 종목을 갖다 업종별로 골고루 나누면 이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죠? 거의 리스크를 줄이지 않고 몰빵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다 혼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인천 살인 사건에서도 역시 결국 5억이라는 돈에다가 플러스 융자에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압박을 가하니까 본인이 그죠. 또 아마 사채가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몰빵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업종별로 분산하고 뭐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뭐 종목으로 나눠서 뭐 종목으로 무조건 나눈다고 분산이 아니에요. 종목들이라는 것은 한자나 언제나 업황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나눠서 분산하고 그 다음에 시총별로 나눠서 분산하는 것이 진정한 분산이지 같은 업종에다 모두 담아놓고 종목을 담아놓고 아 그거를 분산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가끔씩 저는 유튜브에서 보게 되는데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분산을 하고 시총별로 분산을 해야 그게 진정한 분산이 되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자꾸 몰빵하다가 다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최근에 이제 우리 유료원도 이걸 몰빵해 가지고 예, 서울 바이오시스인가요? 바이오시스 이75 70% 이상 손실 났다는데 여기다 왜 몰빵을 합니까? 이걸 LED가 이미 어디로 넘어갔어요? OLED로 넘어가잖아요. 이걸 모르고 몰빵하니까 결국 다치는 거죠. 업황을 볼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또 BDI도 마찬가지. 타랑 설비가 돼가지고 뭐 BDI를 여기다가 그죠 가족 돈까지 모두 몰빵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정지돼 버려갖고 이거 살아날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몰빵을 한다고 그러지. 아무것도 모르면 여러분이 모를 땐 최소한 500만 원 이상 넘기는 게 아니지. 최소한 1%? 잘 모르면 1%. 1억이 기준입니다. 1억 기준. 그럼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만 담고 잘못되면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확실히 내가 확신을 섰을 때, 기업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내가 추가 매수하는 거죠. 그걸 그냥 잘 모르는데 그냥 갖다 일단 몰빵해가지고 그냥 깡통 내고 이 사람도 지금 몰빵해가지고 지금 유료원이 전문가인 제 후배가 이래서 몰빵해가지고 지금 70% 손실 났습니다. 이거 팔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말자. 제가 기본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뭐죠? 비중의 원칙.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분산의 원칙. 세 번째 뭐예요? 자금 관리 원칙. 이걸 지키라. 3원칙을 지켜라. 이거 안 지키면 결국 또 당한다. 개인 투자들이 공부가 안된 상태에서 비중, 그죠? 분산, 그죠? 그 다음에 자금 관리. 이거 기본입니다. 이거.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고 내가 가야 또 돈을 더벌수 있는 거고 이걸 개야 되는 거지. 이 기본이 안 됐었을 때는 언제나 여러분이 위험하고 그 위험을 갖다가 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산 투자의 원칙을 가는 건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내가 종목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몰빵하게 되면 결국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말자.
그래야 우리는 이기는 투자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분산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긴다. 잘 모를수록 분산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올바른 투자로 가서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기본 원칙을 꼭 강조하고 기본 원칙에 따라 여러분이 매수하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한쪽에다 몰빵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 미수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욕심낸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게지만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쉬고요. 수요일날 오전에 또 무료방송을 진행되니까 그때 같이 유튜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투자로 부자되는 그날까지. 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